둘, 셋, 야! 우리 반에는 허언증을 가진 한 명의 친구가 있다. 야, 진짜 그게 진짜야? 그래, 진짜라니까 그런데. 야. 아휴, 쟤랑 놀지 마. 얘 완전 허언증 있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래서 별명이 입벌구야, 입벌구. 아니, 입만 아니야. 벌리면 구라, 어? 진짜라고, 진짜야. 아휴, 야. 너 그럼 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구라야? 구라? 에이, 진짠데? 너 진짜 맞을래? 어? 진짜 때려야겠네. 아, 거짓말 좀 치지 마. 아유, 하지 마. 에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마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정해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항상 쉬는 시간만 되면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허언증을 내뱉는다. 야! 우리 집에 헬기 있다! 오늘도 헬기 타고 왔는데 봤냐? 어, 그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다. 이 녀석의 집안 사정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런 사람이 무슨 헬기... 아, 용돈 너무 많이 받아서 쓸 만큼 써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네.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진짜 가끔 부끄럽다니까. 엄마가 연예인이라서 불편한 것도 많고 말이야.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는 허언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허언증을 몇 년 동안 듣다 보니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도 이 녀석과 놀아주지 않기로 했다. 즉, 무시해야겠다. 아이, 시원하다. 맞다. 야, 대박. 나 어제 하다하다 귀신이 사귀자고 고백하더라. 아이, 시원하다. 야. 아무런 대답도 없자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를 툭툭 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아프다 싶을 정도로 치기 시작했고 이에 나는 화가 서서히 나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이제 선을 그을 때가 되었다 싶어 녀석에게 이야기했다. 아이 진짜 놀아주니까 만만하지? 야 거짓말 좀 적당히 해라. 반에서 네 이야기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지. 예? 이젠 귀신까지 사귀자고 한다고? 진짜 얼탱이가 없네. 그렇지만 진짜 귀신은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증명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녀석은 화장실을 나가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얘들아! 야! 어, 왜? 큰일 났어! 우리 반 허언증! 옥상에서 뛰어내렸대! 뭐라고? 그렇게 평소에 하던 거짓말이 전부 녀석의 트라우마에서 나왔던 거짓말이라는 것도 난 다 알고 있었다. 허언증 친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머니는 아빠 몰래 야밤도주를 했고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녀석은 자신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왔다는 것도 난 다 알고 있었다.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내가 친구를 감싸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며 녀석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상태였고 친구의 허언증을 받아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했을 뿐 난 쓸쓸하고 힘없게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녀석이 찾아왔다. 야 맞지? 여자 귀신이 날 고백했다니까. 어때? 내 말이
맞지? 어느 병원에 위험한 사이코패스 환자와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같은 방에 배치되었다. 의사 선생님 어쩌죠? 정신병 환자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같은 호실에 둬도 될까요? 그런데 어쩌겠나? 잠깐이면 괜찮을 거야. 어차피 다른 병실을 꽉 차서 뭐 제 방도가 없지 않는가. 이 간호사 선생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원전 선생님. 병원 측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각별히 신경 썼지만 다행히 두 환자는 서로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냈다. 산책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기분이 좋구먼. 네, 간호사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아, 네. 어? 저기 예쁜 꽃이 있네. 내 다리로 갈 수 있을라나? 아, 이 정도 거리면은 갈 수 있겠지? 어짜! 예쁜 꽃! 헬프미 살려주세요! 어느 날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산책을 하다 정원에 있는 연못에 빠졌다. 그때 지나가고 있던 사이코패스 환자가 물에 뛰어들어 다리가 마비가 된 환자를 구해냈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네. 뭐 이 정도까지고. 이럴 수가. 저 사이코패스 환자 지금 당장이라도 퇴원시켜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다른 환자를 구해내다니. 여기 사이코패스 환자분, 이제 내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0탄으로 찾아왔네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랑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던 아이는 친구들에게 허언증이 심하다 할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귀신이 자기 자신과 사귀자고 말했다면서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친구는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친구는 증명하겠다면서 그날 밤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자기 자신이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려주듯 귀신이 되어서 여자 귀신을 데리고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환자와 다리가 불편한 환자가 같은 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코 환자는 물에 빠진 다리가 아픈 환자를 구하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와 원장님은 사이코패스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간호사는 크게 놀라고 맙니다. 사이코패스 환자가 다리가 불편한 환자를 목을 매단 채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젖었으면 매달아서 말려야죠. 라고 말이죠. 일반인과 사이코패스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0탄을 마쳤습니다. 정말 30탄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고 아이디어도 많이 부족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은 이야기 알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재밌는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31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